마지막에 질문하신 분, 제가 포스트 코디네이션 해봤거든요. 질문하신 거를. 그래서 보면은 오픈 운드라는 디소다가 있는데 그 모델을 가서 쳐다보시면 그거는 오픈 프랙처를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델이 오픈 운드인데 몰폴로지가 프랙처 오픈인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몰폴로지가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미 오픈 프랙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디 사이트를 잘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개념 이미 있는 개념 오픈 프랙처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파인딩 사이트만 잘 스페시파이 해 주면 돼요. 그래서 파인딩 사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제가 일부러 이 아래 그 시멘틱 태그는 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 가운데는 애트리뷰트가 와야 돼요. 다른 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설명드리려고 지금 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랙처 그리고 파인딩 사이트라는 애트리뷰트 equal 값은 본 스트럭처 오브 팁이야.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거는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몰폴로지는 프랙처예요. 프랙처 오픈이요. 그리고 파인딩 사이트는 본 스트럭처라는 걸 구분을 해준 거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썼던 그 슬라이드는 오픈 프랙처 오브 TBR을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프랙처 오브 TBR가 있는데, 프랙처 오브 TBR가 있는데,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를 프랙처 오픈으로 더 상세화해준 걸로 이제 했죠. 근데 제가 다시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면 거기에는 파인딩 사이트가 바디 저 티비아가 나오고 몰폴로지가 프랙처예요. 근데 파인딩 사이트가 그대로 있고 몰폴로지만 오픈 프랙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자, associate morphology는 프랙처 오픈이요. 바디 사이트는 본 스트럭처 오브 TBR이니까 그 둘은 definition에 의하면 이제 속성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의미가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후조업을 하는데 문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매드 시티 개념을 조합하는데 사용되는 문법을 진짜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구문론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그 표현은 핵심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앞쪽에 지금 내가 꾸미려고 하는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뒤쪽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 refinement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 개념은 당연히 스노우매드 시티 안에 개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개념으로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리파인먼트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리파인먼트에는 당연히 애트리뷰트 그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애트리뷰트가 올 텐데 그러면은 attribute가 오면 그 attribute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attribute의 name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ttribute의 value가 와야 됩니다. 오케이? attribute name이 뭔지 attribute value가 뭔지 그럼 만약에 attribute 그룹이라면 이런 attribute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ttribute name, attribute value 또 다른 attribute name, attribute value 또 다른 attribute name, attribute value 그게 콤마 콤마 콤마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항상 포커스 컨셉이 있고 그리고 리파인먼트 부분이 있고 자, 포커스 개념을 꾸며주는 이 리파인먼트는 애트리뷰트 그룹이어도 되고 애트리뷰트이어도 되는데 애트리뷰트 그룹은 여러 개 애트리뷰트로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 네임과 애트리뷰트 밸류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애트리뷰트도 컨셉이에요. 애트리뷰트 밸류도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 시티 개념 조합 문법이죠. 그러니까 컴포지셔널 그래머는 그 지금 앞에서 봤던 우리 오픈 프랙처 만드는 거그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오픈 프랙처 오브 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드는데 그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포커스 개념이 뭐냐? 바로 프랙처 오브 본이라는 게 있는 거죠. 프랙처 오브 본이라는 포커스 자꾸 그룹이래요. 포커스 개념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꾸며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룹이죠. 애트리뷰트 그룹이죠. 자, 첫 번째 애트리뷰트는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랙처 오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파인딩 사이트가 이제 TBR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요두 개의 그 애트리뷰트를 가지면서 우리가 새로 만든 개념은 뭐냐 하면 오픈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된 겁니다. 오픈 프랙처 여기 오픈 프랙처 오브 티비아인데 이제 그 초점 개념을 포커스 개념을 프랙처 오브 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성분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그림으로 봤던 거 그거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면 지금 프랙처 오브 본이라는 게그 포커스 컨셉이 되고 이제 나머지 보라색 박스로 만든 부분이 리파인먼트가 될 텐데 이 리파인먼트에 애트리뷰트들이 이제 두 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 이거는 애트리뷰트 네임이고 그리고 이퀄 애트리뷰트 값이 온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애트리뷰트 네임 파인딩 사이트가 왔고 애트리뷰트 밸류 본 스트럭처 오브 TBR가 온 겁니다. 어저께 그 컨셉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바로 이 뒷부분이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올수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이 레인지가 되는 거고, 파란색 부분이 바로 도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도메인에 따라서 올수 있는 애트리뷰트의 네임이 빨간색 진이 부분이 되겠는데, 허용 가능한 애트리뷰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그 허용 가능한 한그 애트리뷰트에 올수 있는 값도 허용 가능한 값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가능한 것만 올 수가 있게 그렇게 어저께 컨셉 모델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과 레인지 사용해서 올수 있는 애트리뷰트 아니면 애트리뷰트가 정해지면 애트리뷰트에 올수 있는 도메인과 레인지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선 조합 제가 설명하면서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컴포지셔널 조합 그 문법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식은 그냥 단순하게 컨셉 아이디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물을 이제 어떻게 그 주느냐 그 관련된 건데 7946007 하면 기계는 알지만 우리 모르니까 그 아래 드럭 서스펜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셉은 또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플러스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로 연결하는 두 개념은 같은 탑 레벨 하이어라키에 속한 것만 가능합니다. 같은 탑 레벨 하이어라키에 속한 것만 가능해요. 우리 이거 사실 봤던 개념인데 우리가 봤던 게 콜레시스텍토미 앤드 익스플로레이션 바일닥트인데 콜레시스텍토미도 프로시저 축 안에 속한 개념이고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바일닥트도 프로시저 안에 속한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그두 개가 같이 조합이 돼서 의미가 그두 의미를 다 포함하게 된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플러스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모 개념이 두 개인 그런 모델의 그 표현식을 봤을 때 상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개념이 두 개인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그 플러스로 이제 포커스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파인먼트는 상세하게 꾸며주는 부분은 항상 콜론 다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콜론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그래머에서 조합 그래머에서 콜론을 보시게 되면 바로 아, 이 다음부터는 앞에 콜론 앞에 있는 개념을 좀더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구나, 이런 리파인먼트가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left thumb이에요. 그럼 이 left thumb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thumb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거는 thumb이니까 해부학적 그 부위에 해당되겠죠? 굳이 시멘틱 태그를 가져오면 여기에 body structure가 나올 거예요. 그 thumb structure는 이제 콜론, 그럼 이 다음부터 꾸며주는구나. 근데 꾸며주는데 뭐를 꾸며주고 싶으냐 하면은 그 라테랄리티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테랄리티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attribute 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멘틱 태그를 가져오면 이 가로 안에는 attribute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항상 여러분 attribute만 올수 있습니다. 라테랄리티는 attribute가 오고 그 값이 바로 left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네스팅 되는 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손에 통증이 있는데 그것도 손 안에 그 단순히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 중에서도 왼쪽 엄지에 통증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가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그 표현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빨간색 가로를 하지 않고 쭉쭉 열거를 하면 finding site가 thumb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라테랄리티가 left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핸드페인이 썸에 생기는데 핸드페인이 왼쪽이란 소리예요. 핸드페인이 왼쪽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어떻게 핸드페인이 왼쪽이 있어요? 페인이 왼쪽 오른쪽은 없죠. 바로 엄지 손가락이 왼쪽 오른쪽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요 가로 안에 거 보지 마시고 가로의 맨 앞부분만 보시면 핸드페인 그다음에 콜론 다 꾸며주는구나. Finding site. Some. 그러면 여기까지는 2단계까지는 그냥 아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있구나예요. 이게 오른손 엄지인지 왼손 엄지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게 왼손 엄지에 통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제 left를 넣어야 되는데 이 left는 some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ome structure를 꾸며줘야 되는데 라테랄리티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고 그 라테랄리티의 값은 left다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로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하면 가로로 한 거가 이미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표현이 돼버린 거죠. 가로 안에서. 그래서 finding site는 이제 왼쪽 엄지손가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pain in the left thumb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left pain이 되는 거고 thumb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pain이라는 거는 disorder 축에 있는 그 개념인데 disorder 축에 있는 개념은 라테랄리티라는 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테랄리티 속성은 어디에 있는 개념만 가질 수 있느냐 하면 해부학적 부위에 있는 개념만 라테랄리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finding site에 이런 뭐 left라는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배운 컨셉 모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축에 있는 개념은 어떤 속성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축에 있는 개념은 어떤 속성을 사용할 수 없고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타당한 그 표현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라테랄리티를 이렇게 네스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그거는 맞는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룹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콜레시스텍토미 앤드 익스플로레이션 와일드악트에서 그룹핑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라는 게 이렇게 그룹핑을 할때 여기에 중괄호를 써서 하면은 그건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사실 아펜덕토미에서 굳이 이거 그룹핑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시저에 메소드라는 속성도 올수 있고 프로시저에 프로시저 사이트 올수 있기 때문에 콤마 콤마 하면 되는데 뭐 아펜덕토미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한 경우 뭐 그럴 때 아펜덕토미 and 뭐 프로시저를 같이 표현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게 이거를 묶어줘야죠. 그래야지 아 이거는 아펜덕토미 부분에 설명하는구나. 저거는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그룹핑이라는 걸 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 그러면 아펜덕토미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시저라는 그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가 왔고 그다음에 메소드는 익시전이 왔고 그리고 프로시저 사이트는 아펜딕스가 온 거죠. 그러면은 이 모델링을 이렇게 표현식을 해서 그거를 구현을 하면 이거는 아펜덕토미라는 거를 이제 아 이게 아펜덕토미라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그 스노메드 시티 조합 문법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이어그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다이어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픈 프랙처 오브 레프트 티비아예요. 그럼 아까 배웠던 네스팅이 벌써 한번 등장을 하죠. 티비아를 꾸며주는 게 레프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프랙처가 있는데 그게 레프트 티비아에 발생한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한 개념이 오픈 프랙처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몰폴로지는 오픈 프랙처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럼 파인딩 사이트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인딩 사이트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속성이죠. 파인딩 사이트의 값이 본 스트럭처 오브 티비아가 왔고 이번에는 라테랄리티를 레프트로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이본 스트럭처 오브 티비아가 가질 수 있는 속성 라테랄리티가 왔고 그 라테랄리티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레프트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네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부분을 괄호를 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가 그 파인딩 사이트라는 그 속성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그 형태를 보면 이제 포커스 개념이 네모로 표현이 되고요. 그죠?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속성 개념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값은 네모가 이중 네모가 아니라 사각형이 아니라 그 선이 하나인 그런 그 네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들, 값 그다음에 핵심 개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방법을 표현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포스트 코디네이션 표현식에서 아까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로 후조합한 개념을 스노메드 시티 확장판에다 추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추가를 해서 그 컨텐츠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노메드 시티 익스텐션이라는 게 랭귀지 익스텐션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간의 익스텐션도 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익스텐션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하면은 이제 이 포스트 코디네이트한 그 식이 있겠죠. 그 식이 바로 프리 코디네이트하는 그 정의를 내리는 그 관계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개념 아이디를 가지는 선조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조합 개념을 익스텐션에다 넣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쓰라는 거죠.
뭐 제일 간단할 것 같죠? 제가 아르헨티나 그 스페니쉬 버전에 혹시 개념이 150만 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인터내셔널 버전이 한 35만 개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스페니쉬 버전에 가면 컨셉이 150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 스페니쉬 익스텐션에 그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아예 포스 코디네이션 한 후에 그 관계식을 아예 그 개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해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정보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용어 터미널로지 모델이잖아요. 참조 용어 체계 모델인데 이게 EHR이나 이렇게 구현될 때는 정보 모델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모델에서 후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세화하고자 하는 값을 별도의 데이터 요소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랙처가 있는데 무수히 많은 프랙처가 있을 텐데 아예 정보 모델에서 문제가 프랙처다. 그 다음에 바디 사이트는 뭐가 됐든지 누구든지 그냥 쓸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정보 모델에서 후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스노메드 시티에 없는 개념도 이 정보 모델에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보 모델에서 나온 개념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 모델에서의 포스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식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익스텐션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그거를 어디다가 저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포스 코디네이트한 익스프레션을 다이 저장고에 넣으면서 유닉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위에 거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오케이 이 개념은 우리가 새로운 그 선조합 개념으로 아예 컨셉으로 받아들여서 넣자 이고 이 익스프레션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든다는 소리는 이제 잠정적으로 새로운 그 유닉 아이디를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자라는 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별로 그 기관 고유 아이디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첨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면, 아, 이게 어떤 기관에서 임시로 만든 컨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아예 그 컨셉으로 익스텐션에 넣는 거, 정보 모델로 조합하는 거, 그리고 임시로 어디다가 저장해서 쓰는 방법,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컨셉은 이미 스노메드의 제품의 일부로 우리한테 배포될 때 이제 제공되는 거고, 표현은 그게 아닌데, 표현은, 한개 이상의 컨셉 아이디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의미의 뭐를 만들 때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 반드시 스노메드 시티에서 제공하는 조합, 문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할때 익스프레션으로 그 수식으로 표현도 할수 있지만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합 개념은 하나의 개념 아이디를 가진 표현식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definition으로 가서 보면, 형식적 정의, 우리가 어저께 배운 형식적 정의, 그리고, 기술 논리, 를 가지고 보면, 사실은 그 개념이 잘 정의됐을 때는, 속성 관계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그거는, 표현식이죠. 그렇지만, 프리코디네이트된 거에는 반드시 하나의 싱글 컨셉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후 조합은 두개 이상의 컨셉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그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성이 떨어진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거에 대안으로
아예 포스 코디네이트 한 거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프리 코디네이트 컨셉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거. 또 정보 모델에서 핵심 개념 따로 두고 그다음에 꾸며주는 거 따로 둬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후조합을 정보 모델에서 구현해 보라는 거. 그리고 그런 표현을 어딘가에 리퍼지토리에 넣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 그세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가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스타트 가이드 아니면은 또 컴포지셔널 그래머 스페시피케이션도 있고요. 다이어그램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시네요. 네. 브라우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브라우저에서 나온 거,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 이 브라우저 내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 주영준입니다. 그 스노우매드 시티 브라우저 맨 오른 왼쪽 위에 네네네. 클릭하면 왼쪽 위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맨 왼쪽에 그맨맨 왼쪽 스노우매드 왼쪽에. 시티 브라우저 그냥 그거 클릭하시면요. 네네. 예, 네, 그거 클릭하면은 맨 밑에 보면 고 브라우징 말고 여기 중간에 MRCM 브라우저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내리셨고요. 그 로컬 익스텐션 위에 어디 위에? 로컬 로컬 익스텐션? 익스텐션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아, 이거요? 네. 그게 어트리뷰트 이렇게 설명이 딱 네네네네네네. 나오긴 한데 네네네. 뭐 이게 제가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잘 몰라서 네네네네. 이게 어저께 제가 유승종 선생님이 만든 인포 클리닉의 브라우저 제가 소개해드릴 때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네네네. 바로 그거를, 그러니까 유승종 선생님이 이거를 거기다 구현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왼쪽이 도메인이잖아요. 네. 도메인을 제가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식 도스 폼에 올수 있는,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목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스트럭처를 제가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디 스트럭처에 올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제 바디 스트럭처도 지금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도 있고 그다음에 라테럴라이즈 바디 스트럭처 레퍼런스 셋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 레퍼런스 셋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올수 있는 게또 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좀더 상세한 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눌렀을 때 혹시 밑에 보시나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도메인 내에서도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제가 뭐 클리니컬 파인딩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그 클리니컬 파인딩에서도 진짜 임상 소견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디소다, 질병만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에 27237900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의 왼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뭐라 그러죠? 이게 꺾은, 뭐보다 크다라는 그 표현.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요것보다 자식 개념은 다쓸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이 되는 게
이제 오케이, 내가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 이런 속성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럼 모든 이벤트에 다 붙일 수 있느냐? 아니고 27237900666 아래만 된다. 근데 어쩜 27230906이 아마 이벤트 측에선 제일 상위 개념일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파마스유티컬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메디시널 프로덕트를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메디시널 프로덕트에 아이고 올수 있는 그 오른쪽 축이 있으면서 메디시널 프로덕트라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올로지컬 그 파마스유티컬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축에 있는 모든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치 밑이다라는 게 표현한 게 여기예요. 바로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가 메디시널 프로덕트 패키지 그러니까 78140500121에서부터 그 아래 것만 요런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그거의 페어런츠 도메인은 뭐다. 그러니까 당연히 페어런츠 도메인이 파마스유티컬 그 바이올로지컬이니까 이 메디시널 프로덕트는 그거보다 범위가 작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도메인이 올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애트리뷰트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를 그 이제 뭐라 그러지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유승종 선생님이 아예 브라우저에다가 구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기다 뭐 한번 쳐볼까요? 이건 아닐 거고, finding site. 어떻게 그, 이, 진짜 쓰는 거가 어떻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나와 있는 표현은 그렇게 될 거라,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요. 이게 뭔가를 입력을 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메인의 축 수준에서는 검색이 가능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클리니컬 파인딩이라고 치니까 클리니컬 파인딩이 나오는 거는 돼요. 네. 그러니까 19개의 탑 레벨에서는 검색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이쪽에도 구체적인 파인딩 사이트, 이 애트리뷰트 명을 넣으면 여기 이제 그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니까 오른쪽에, 자, 여기 파인딩 사이트에, 오른쪽에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 finding site라는 게 나오면 가능한 한 range constraint가 사실은 body structure가 엄청 큰데 anatomical or acquired body structure 그 아래 개념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룰이 나와 있네요. 여기 룰을 보면 클리니컬 파인딩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파인딩 사이트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아나토미컬 어콰이드 바디 스트럭처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룰에서 이건 반드시 맨데토리다. 뭐 요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그 상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또 정보 모델 형태로 표현하고자 할때 혹시 스노메드시티 문법 기반으로 자동으로 그 시켜주는 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툴이 없지만 제가 다시 그 공유를 죽이고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블룸에 프랙처를 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프로블룸의 프랙처를 제가 고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것마저도 굉장히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
프랙처로 고정을 시켜놓고 바디 사이트만 사용자들이 고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드랍다운 리스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걸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사이트가 오든지 간에, 포스트 코디네이션 하는 문법에서 morphology는 fracture요, body structure만 여기서 밑에 나오는 거를 그 구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표현식으로 그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foot 이거를 이미 스노메드 시티가 가지고 있는 body structure를 가지고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만약에 이그 인포메이션 모델을 구현했다. 그럼 거기 있는 말로만 사람들이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바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그 개념을 바디 사이트가 아까 파인딩 사이트 이퀄 파인딩 사이트 이퀄 그 개념으로 구현을 하면 되니까 아주 쉽게 그 익스프레션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까?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매핑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